개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미 의원님. 한정미 의원입니다. 최정미 의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한정미 의원님께서 최정미 의원님을 조례 등 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시면, 더 이상 추천할 의원이 없으시면 최정미 의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최정미 의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최정미 의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오셔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등 심사특별회의 운영을 맡게 된 위원장 최종미 의원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여주시 금고지점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 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 과장 이상민입니다. 37조 구례번호시 964호 여주시 금고지정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된 지안 설명은 어제 조례제에서 설명 부분 사항으로 생각하고 오늘은 지역 규정 내용을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39조 4단계 제14조 금고지정 절차 중 제5항을 충돌하는 사항으로 시장은 위원회 금융기관 평가 결과 등 금고지정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동의와 총점을 15와 19페이지에 공개하는 사항입니다. 제18조 추정금융 소비 방법에 제3항부터 제5항 사기를 충돌하는 사항으로 사항에 시장은 금고가 다음 각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령금 과정 제도와 투명적 안정성을 위해 공부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장 제4항 제1호는 연평균 청년 사업비가 전년 대비 지역 구매의 20% 이상 증액된 경우와 2호는 시의 평균 대비 연평균 청년 사업비가 2.5%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4항으로 제3항 제5의 전년대비 추정 규모나 직전 금고 은행과 약정 기관의 연평균 추정규모 규모와 신규 금고 은행과 약정 기관의 연평균 추정규모 규모를 비교하는 법을 말합니다. 모함에는 제3항 제2호의 승리자 마진을 금융감독원이 발표하는 부분의 은행의 영업 실적 중 최근 승리자 마진 수치를 참조하는 사항입니다. 별표 1과 별표 2를 별표와 같이 평가 대체표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그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석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석 전문위원 남경환입니다. 의안으로 제934호 여주시 금고지정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부분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7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지방회계법 제38조 근본 설치 개선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현구와 그가 소유하거나 보관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보관 및 그 밖의 금고 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은행법에 따른 은행을 금고로 지정하여야 하고 농협, 수협 등이 안정성 기준을 충족할 경우에는 특별회계 및 기금 업무만을 취급하는 금고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금고 운영 근거 법령이 분리 제정되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사항의 변경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정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정과 다르게 5월 9일 날 변경되는 건데요. 특별한 차이점이 어떤 게 있다고 과장님 말씀하셨습니다. 전적 사업비가 좀 전에는 4년에 두 번만 있는데 또 안에 계신 덕분에서 20%를 추가 차지하는 생산 단계분 장관에게 보관한 사항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제2금융권은 금고로 지정할 수 없도록 옛날에는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걸 알고 있었는데 그러면 지금 회원 용역도 지금 뭐 특별하게나 하는 지금 같은 게 이분명 운영할 수 있나요? 지정에서? 복수를 다하고 규정을 체포했습니다. 금고로. 아, 그게 가능해요? 네. 그러면 회원 용역도? 현재 토론 이제 다 이게 조건이 있습니다. 총 자본액이 2,500원이 참다. 자동이 2,500원 수가 있다면 이런 3개 이상 특별 등록까지 들어가겠습니다. 그건 요즘 의료 같은 경우에 해당 사항이 될 수 있겠네요. 자동이 2,500원 수가 있다면 요즘 의료 그 이제 통해 해당이 될 수 있는 게 검토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 이게 공개 입찰을 해서 지금 금고를 지정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원칙은 공익자를 세계적인 자료 그게 아니잖아요. 이제 공익자를 찾는데 공익자를 보기에는 신청을 안 하면은 이제 판결에도 저희가 수리하는 탈출. 아 예. 지금 그러면 이게 관내 은행은 몇 개 정도가 있죠? 수당은행하고 국민은행하고 두류은행입니다. 세 정도 한 4개 정도 있습니다. 만기는 내년도 말에 만기가 되나요? 그래도 맞습니다. 4년도. 네, 차기에도 그러면 공개 입찰에서 네, 네. 금고 지정을 이렇게 그렇게 4년. 이상입니다. 주변에서 의원님 있으면 지도해 주세요. 이국의 의원님 지도해 주세요. 개정안에 보면 지금 이어서 50페이지예요. 그러면 지역사회 기여도를 전에는 많이 아마도 참가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평점이 좀 낮아진다거나 또 금고의 업무 능력을 지금 높이 평가해서 5점으로 했다거나 이런 것을 어디에 중점을 두고 좀 편성됐다고 보시나요? 개정안. 불포사항은 청년 안전별도 늘지 공고한 사항인데 근데 그 금융 기관에서 이제 무엇이 청년 사업 때는 청구민과 이제 중요 사항을 봐야 되는데 이제 특별하게는 청년 사업 그런 게 없습니다. 별 사항은 없고 이제 청년 사업 때다가 저희 이제 시에 또 더 많이 주는 것을 뭐 참여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 사항은 이제 청년 안전의 국어 사항을 좀 말씀드립니다. 행정 안전부의 권고사항 위주로 했다고 하는데 이제 저희 시 입장에서 볼 때는 지역의 기여도나
뭐 기업의 근거에 뭐 관리 능력이나 모두가 다 완벽했으면 좋겠는데 그걸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데 행안부 지침이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이제 저희가 실질적으로 노력을 시군법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에서는 많은 우려를 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는 시군구가 움직이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있고 그런데 이제 제가 참고로 알아보니까 실한은행 같은 경우에 여주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직원이 한 명이다. 농협은 1%다.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런 게 지역의 기여도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경제적인 면도 있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반영이 되냐 부분에서 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 농협이 지금 여주시 금고를 지금 수년간 맡고 있었죠? 그때 다들 계속 맡고 있습니다. 네. 지금 몇 년째 맡고 있다고 보세요? 금고가 지정되면 계속 맡고 있습니다. 한 몇 년 전에 이때 의원님들이 다른 은행들하고 비교했을 때 여주 농협이 이자가 좀 쌌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 지적을 했었는데도 못 옮긴 이유가 뭐죠? 저번에 그 2017년도에도 저희가 이제 공개경제 입찰을 쳤는데 다른 데에서는 신청을 안 했습니다. 이제 저주 농협만 신청을 했고 한 번에도 따라서 한번 방어 쳤는데도 다른 은행에서 신청을 안 하는 사람입니다. 신청을 안 했어요? 네. 이해가 안 가네요. 여주시에서는 좀 농협 내만 차지하고 있다고 그러고 불만이 많던데 지금 현재 여주 농협의 기금이라든가 예금 액수가 어느 정도 들어가 있어요? 여주시? 저희가 일반 주택특별에 가게 합해서 연간 한 9천억 정도가 9천억 거군요. 거의 1조 가까이 되네요. 만약 농협이 이번에 채택이 안 되고 신한은행이나 아니면 국민은행, 우리은행에서 채택이 됐을 경우는 이 시군고 은행 농협 자리를 그럼 빼야 되겠네요. 방을 빼야 되겠네요. 이제 공개경제 입찰에서 이제 순위별 인정이 된 사람이 채용으로 채용이 됐습니다. 저기는 세를 내고 있나요? 세 내는 거 없고 이제 청약 사업비 연간 1억 5천만 원에서 4년 동안에 유동을 내고 있는 사람입니다. 4년 동안에? 협력 사업비는 그것뿐이 없어요? 유동 내놓는 거 외에는 시가 협력 사업 같은 게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자가재단에 돈을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5천만 원 정도 내고 있습니다. 5천만 원. 그리고 여기 지금 42페이지에 그 평가 기준을 보면 공인된 국내 신용조사기관의 조사자료 공급 기준에 따라 금융기관별로 비교 평가하여 배정을 하여 공고의 현재 가장 최근 평가서로 한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전체 배점이 8점이라고 했어요? 뭐 10점 만점에 8점이에요? 8점 만점인데 국내는 평가가 있고 지관이 타고 있고 국내가 모디스하고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가 국외와 국내를 동시에 받는 건 8점을 주는 사람입니다. 8점. 양쪽 다 평가를 합니다. 지금 농협이나 국민은행이나 우리은행이나 농협이 다 8점을 갖고 있어요? 배점이? 지금 거기서 국외에서 평가 주관의 잘못 4점, 국내 평가 주관의 4점에서 양쪽 다를 평가하고 신청을 하면 8점을 받는 사람입니다. 8점? 네. 그리고 지금 49페이지 보면 현행보다 배정안이 금융기관에서 대내적인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점수가 더 배정안이 더 낮아졌어요. 낮아진 이유가 뭐죠?
배정안이 더 낮아졌어요. 표면보다 페이지 49페이지입니다. 공사항 상부 주유사항에 전 딱히 금리 측정이 되어있습니다. 신용카피가 너무 이제 수준이 많으면 이제 안 돼가지고 거기 한 50%를 거기 주신 사항입니다. 당초로도 신용카피가 너무 이제 지금은 비중을 많이 차지는 차는 게 아니라. 소리가 잘 안 들려요. 울리고. 조금 짧게 말씀하시죠. 생전 안전부에서 그 비중을 많이 차지하면 안 돼가지고 그거를 요 50%를 주신 사항입니다. 충격사비에 관해서는. 그래서 규정안이 더 낮아졌다고요? 네. 근데 여기 지금 그 다음 페이지 보면은 50페이지 보면은 세부 항목에서 그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정기예금, 예치금리와 공분예금 적용금리 배점이 여기는 개정안보다 더 높아요. 근데 이 부분이 이해는 못하겠어요. 이쪽이 낮은데 여기는 더 높아요. 높인 이유가 뭐죠, 여기부터? 고고사항은 청하고 고고사항 기준에 따라가지고 청하고요? 네, 그렇게 저희가 존경하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가 있으신 분이 계십니까? 있습니다. 네, 유태선 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 조문들이 47페이지인데요. 14조 개정안을 보니까 신설로 14조 5안으로 시장은 위원회의 금융기관 평가 결과 중 금고 시장에 참여하는 금융기관의 수기와 초점을 15와 16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에서 복수가 금고 지적에 참여했을 경우, 입체에 참여했을 경우에 이런 그 금융기관의 승리와 초점을 공개해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 금융파라 단독이 자리해가지고 금융기관 순위와 초점이 현재까지는 뭐 없다고 말입니다. 이번에 결정되는 사안이나 또 없습니다. 지금 이제 아마 복수의 앞으로 이제 그 유튜브는 두 페이지에 최신의 사안입니다. 이게 그 만약에 A 금융기관과 B 금융기관이 차별화한다고 할 경우에는 순위와 총점을 공개해야 되는데 하나의 금융기관이 단독 입찰했을 경우에도 그 순위 총점을 공개하나? 하나가 저 결정이 돼도 시범비에다 규칙을 세게됩니다. 그럼 지금 그 작업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태면 여태껏 쭉 해왔던 농협과 다른 금융기관이 참여했을 경우에 그 총점이 높은 곳에 의무적으로 가나요? 아니면 총점이 낮더라도 총점이 더 낮더라도 낮은 데로 갈 수 있는 높은 데로 의무적으로 가나요? 총점이 높은 데로 낮은 데로 갈 수 없는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금고 지정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